이놈들 GT법의 신규 차량이 또 나왔습니다. 이튼의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사이승의 윌라드 유드라 125만 달러고요. 왠지 모르게 로우라드가 떠오르는군요. 일단 이동산 지원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네요. 속도 3칸반, 가속력 2칸반. 참고로 얘는 한정판 차량이라서 3월 30일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노랑색으로 구매를 클릭. 아니 뭐야 이거, 색보다 이쁜데? 뭔가 킹크랩이 떠오르는 전면부. 이 후드가 뭔가 살짝 개딱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헤드라이트는 원형으로 두 개도 있는데 밑에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면 여기 중간에 뿔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이게 기능은 없겠죠? 뭔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바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이트홀 튜닝이 장착되어 있고요.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빠져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안전을 훨씬 더 높여줄 것 같죠. A필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 있고,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앞유리 한번 깨지면 큰일 나겠네요. 이거 수리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원형 사이드미러와 안테나, 쭉 뻗은 지붕, 그리고 뒤에 여기 뭐야, 뒤쪽 루프라인이 그냥 통째로 다 유리예요. 이 내부 시야가 진짜 시원스럽게 다 뚫려 있어요. 트렁크 디자인도 보시면은 양옆으로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번엔 제가 내부로 볼게요. 핸들도 원형, 각종 버튼들도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동산 모델기 때깍. 그렇지, 후드 모양이 뭔가 갈고리처럼 되어있네요. 어쨌거나 얘가 머슬카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윌리가 안되네. 그리고 뒤에 트렁크, 이것도 모양이 진짜 신기해요. 여기 그 갈고리 같은 부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 중간에 한번 턱이 있네요. 흰색의 시트, 그리고 특이한 점이 안전벨트를 다리에 차네요. 앞좌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니까 A필러 디자인이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있어요. 지붕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네요.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튼튼합니다. 자 바로 주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아 느려요. 안 그래도 성능은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얘는 옛날 차니까. 지금 보시면은 80마일 정도. 자 이번에는 고속에서 핸들링을 돌려볼게요. 어 뭐야 이거 안돼. 여기에서 왔다 갔다 아이고 뭐야 내 범퍼. 이게 안정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저속인데도 차체가 크게 핸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핸들링 안 좋을 거예요. 오른쪽. 그렇죠, 많이 미끄러지고 오버스티어가 심하게 납니다. 근데 이게 뭐 감성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치형 덮개 뒷바퀴를 감싸주네요. 1차 아치 커버,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보겠습니다. 앞범퍼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차 로우라이더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성이 진짜 강하네요. 빈티지 범퍼와 스페어,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뒤쪽에 있는 머플러를 좀 더 강력하고 아니면 옆에다가 달 수 있겠습니다. 더블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여기에는 과연 어떤 형식의 그릴이 나올지 와우 마이 갓. 크롬 수직 그릴바, 그 다음에 후드. 이 넓적한 후드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꾸밀 수 있는지. 2차 크롬 트림 후드,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포니 핑크.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보시면은 뭔가 로우라이더 느낌이 나는 상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택시 상징, 택시 작업 동안 스턴트 점프를 10번 완료하세요.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부터 택시 작업을 할 거예요. 위치는 여기쯤. 자 택시 작업 스타트. 먼저 손님을 태워 빵빵 타세요.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쯤. 잘 따라오세요. 여기 다리로 올라오는 거야 이쪽. 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뛰면 돼요? 오케이 손님, 제가 훨씬 더 빠른 길로 가드릴게요. 뭔 소리야? 저기서 점프. 그렇지, 아 이렇게 쉽게 끝나는구나. 이걸 9번 더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올라가 점프.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끝.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아니 뭐 팁을 한 푼도 안 주네 이 나쁜 사람한테라고. 상징 다운타운 캡에서 구매 클릭. 아니 여기 무늬가 되게 독특하네요. 여기다가 뭐 체스 같은 거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러를 보겠습니다. 최대한 클래식하고 멋있게 1차 사각 미러. 그 다음에 도색은 스킵. 트림 색상은 미드나이트 실버. 그 다음에 지붕 스킵. 다음에는 지붕 악세사리를 볼게요. 위쪽에다가 짐 같은 것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킵. 그 다음에 차양막, 2차 차양막.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보시면은 살짝 캠버각이 나오네요. 트랜스미션 풀업. 그 다음에 트림. 뭐야 이거 크롬으로 아주 그냥 도배라네. 스킵.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트랙원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윌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그렇지 이거지. 이번엔 예능차들을 모아서 드래그레스 해볼게요. 자 먼저 BMX. 여러분들 이거 핵 아니에요. 헤가시 파지오 스포츠, 바피드 나이트메어 도미네이터, 디클라스 문빔, 딩카베터 클래식, 베펙터 펜터, HVR 믹서. 출발 갑시다. 갑시다. 오마이갓.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느린데? 보시면은 아레나 차량이 지금 빠르게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펜토, 3등은 저, 그리고 뒤쪽에는 문빔, 고카트, 다른 차량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등. 여러분들 근데 이 차가 휠 스핀이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타이어가 갈려요. 제가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품명 떠오르는 태양 럽솔림 완성됐어요.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럽솔림은 모나리자. 자 다음에 나는 고속도로에서 한번 달려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고로 이번 레이스 같은 경우는 싸움에서 달려요. 이 화염병을 가지고서 말이죠. 멤버를 보시면 은 구급차, 택시, 이상한 차, 경찰차, 그리고 브리케드 6x6. 출발 갑시다. 출발 하트. 오지마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차. 자 일단은 구급차보다는 제가 빠를 것 같아요. 구급차보다는 네 빨간데. 아니 저기 뭐야. 아니 페스티벌 버스 뭐야 언제 왔어. 그리고 저기 몰래 덤프트럭 뭐지? 덤프트럭이 있었어? 지금 풀 개조를 했는데 속도가 100마일까지 밖에 안 나오네요. 어 구급차 구급차 그리고 브리케드 6x6 이 차들을 제끼고 제가 3등. 자 1등이 여기 이상한 차, 그리고 2등이 경찰차.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윌라드 유드라 같은 경우는 성능은 좋지 않지만 디자인이 정말로 이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